아니, 벌써 24년 9월이라고? 진짜 시간 왜 이렇게 빨리 가냐? 24년도 얼마 안 남았네요. 이제 마지막 4분기만 남은 상황이군요. 그나마 다행인지 불행인지 24년 올해 마지막까지 출시할 게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개의 게임 후보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제 주관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게임 베스트 10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바로 보러 가시죠. 제가 기대하고 있는 작품 10위는 Life is Strange Double Exposure입니다. 심지어 시리즈 최초로 한글화 되어서 나온다고 해서 매우 기대 중이고요. 장르가 어드벤처라고는 하지만 약간 인터랙티브 무비 같은 느낌도 많이 있는 장르예요. 평범한 일상 속에 초능력을 가지고 있는 주인공이 살아가는 내용의 게임인데 이번 작도 전작과 비슷한 느낌일 것 같습니다. 게임 스타일상 속도감이 빠른 게임은 아니기 때문에 호불호가 상당히 갈릴 것 같은 게임이기도 하지만 전작을 나름 재밌게 했고 한글화도 되어서 나온다고 하니까 기대되는 작품입니다. 다만 이 녀석들 빠꼼하게 일반판이 6만원이고 얼티밋이 9만 5천원인데 얼티밋판은 에피소드 1, 2장을 2주나 먼저 플레이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네요. 아, 저 이런 거에 좀 약올라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정가 구매하기가 좀 망설여지긴 합니다. 그리고 이 게임 출시할 시기에 겹쳐서 다른 기대작들도 몰려서 나오기 때문에 예약 구매를 할지 나중에 구매하게 될지 요거는 아직까지 고민 중인 작품입니다. 9위 드래곤 에이지 베일가드입니다. 사실 얼마 전 영상으로도 올렸지만 캐릭터들을 너무 빻아놔서 욕을 많이 하긴 했지만 그래도 게임 장르 특성상 해보고 싶은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인퀴지션을 해봤지만 제대로 플레이 못해봤기에 사실상 베일가드가 입문작이라고 해도 되는데요. 그렇기에 기대 반 걱정 반입니다. 입문자들은 이해하지 못할 스토리 전개가 되어버린다면 흥미를 가질 수 없을 수도 있겠죠. 캐릭터들은 못생겼지만 전투도 나름 괜찮아 보이고 전체적으로 판타지 게임 분위기가 괜찮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기대를 좀 하고 있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이 시리즈는 EA에서 나오는 게임이기 때문에 EA 프로 구독하시면 플레이할 수 있으니까 저렴하게 접해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으니 참고해서 꼭 이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8위 데드라이징 디럭스 리마스터. 이거는 당장 며칠 뒤에 나올 게임이죠. 이미 예약 구매해뒀습니다. 사실 저는 데드라이징 4편만 해봤거든요. 솔직히 개노잼이었습니다. 뭐 이딴 게임이 다 있지 싶을 정도로 만 게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리마스터에도 솔직히 관심은 하나도 없었는데 요즘에 캡콤이 정신 차린지도 좀 됐고 그리고 이리저리 찾아보니까 데드라이징 1편은 나름 갓게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병막 컨셉으로 아주 괜찮았던 게임이라고 해서 한 번 더 속아보기로 했습니다. 4편도 병막 컨셉이긴 했지만 그냥 병 수준으로 재미없어가지고 돈이 너무 아까웠는데 이번 작은 시원시원한 맛이라도 있어서 갓게임까진 바라진 않지만 평타이상에 할 만한 게임 정도 되기는 바라봐야겠습니다. 7위 젤다의 전설 지혜의 투영. 젤다 역시 예약 구매해뒀습니다. 원래 이런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게임 딱 질색인데 젤다 왕눈을 재밌게 했다 보니까 이 게임 역시 그냥 지나치지 못하겠더라고요. 다만 하필 제가 26일부터 27일까지 일정이 있어서 고향에 내려가야 돼가지고 리뷰가 좀 한참 늦어질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좀 슬프네요. 그냥 집에 틀어 박혀서 하루 종일 게임만 하고 싶은데 아, 이런 일정이 생긴다니 말이죠. 일단 재미없을 거란 생각은 1도 하고 있진 않습니다. 무조건 기본빵 이상은 할 거라고 믿고 오랜만에 닌텐도 먼지나 털고 기다리고 있어야겠습니다. 맨날 링크만 보다가 젤다를 플레이한다니까 좀 새롭기도 하고요. 드디어 올 게 왔습니다. 어쌔신 크리드 섀도우스. 진짜 찐으로 마지막의 마지막 정말 마지막으로 믿어볼 유비 형님들의 게임 어쌔신 크리드 섀도우스입니다. 정말 다행히도 올해부터 유비 플러스 구독제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독제 서비스로 저렴하게 접해볼 생각이고요. 정말 제가 유비 형들한테 많은 걸 바라진 않습니다. 갓게임? 인생게임? 이런 거 절대 안 바라고요. 평타 이상의 게임 아니다. 그냥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엔딩 볼 수 있게만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6년 전에 나온 어쌔신 크리드 오디세이 요정도 급으로만 나와준다면 18년 오디세이 수준 그대로 지금 나와도 되니까 그냥 평타 이상만 바랍니다. 절대 큰 거 안 바래요. 유비 형들 아시겠죠? 5위 사일런트 힐 2 리메이크. 이 게임 역시 트레일러 나오고 욕을 엄청 먹었죠. 여자 주인공들 다 빻아놔가지고 말입니다. 그런데도 기대작 5위까지 넣은 이유는 무엇이냐? 제가 바이오 하자드나 앨런 웨이크 같은 게임을 정말 좋아하는데 생각보다 호러 어드벤처 장르가 그런 식으로 잘 나오는 게임이 잘 없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예전에 바하랑 양대산맥이라고 했었던 게임이 리메이크 되어서 나온다고 하니까 아무리 주인공들이 좀 빡힌 했어도 기대가 되긴 합니다. 그리고 이 시리즈들을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더 기대 중이고요. 스토리도 상당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제발 예전 감성 잘 살려서 나와줬으면 좋겠고요. 다만 이런 공포 어드벤처 장르는 진짜 플레이 타임이 당연히 짧을 수밖에 없는데 가격이 너무 높은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진짜 여기에 재미까지 없으면 4위 패스 오브 엑자일 2. 정식 출시를 하는 건 아니고 얼렉으로 출시할 게임인데요. 디아블로4의 라이벌이 될 게임이기도 합니다. 핵앤슬러시 장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기다리고 있으실 거예요. 제가 1편을 심오하게 해보진 않았고 그냥 찍먹 수준으로만 해봤지만 그래도 디아가 좀 더 제 취향에 잘 맞았었는데 하지만 디아4 나오고 나서는 아무래도 좀 하다 보니까 금세 질려버려서 페오엑 2를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저에게 압도적으로 최고였던 핵앤슬러시는 디아2뿐이지만 과연 그만큼 재밌는 게임이 다시 나올 수 있을까 기대해봐야겠습니다.
솔직히 디아2까지 바라진 않지만 디아4보다는 재밌게 잘 나와주길 좀 기대하고 있어요. 또 핵앤슬래시 장르가 잘만 맞는다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엄청나게 오랫동안 즐길 수 있는 게임이기도 하니까 말이죠. 3위 메타포 판타지오. 사실 아트로스 게임 엔딩 본 거 잘 없는데 매번 기대는 엄청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컨셉이나 일러스트, 부금 이런 게 너무나도 제 취향이라서 항상 구매는 해요. 하지만 결국엔 턴제 전투에 질려서 그만두게 되는데 이번엔 완전 턴제만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기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아트로스 특성상 처음 나오자마자 사면 호구가 될 가능성이 좀 있지만 그나마 이런 신작 IP들은 좀 덜한 것 같아서 일단 사볼 생각입니다. 소울 해커즈나 캐서린 이런 것들은 더 추가되는 게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요. 페르소나나 진여신전생 이런 건 맨날 합본팩이 나와서 무조건 제일 마지막에 사는 게 이득이지만 말이죠. 잠깐 대망의 1, 2위를 소개하기 전에 여러분들 덕분에 저에게 광고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1분 만에 호다닥 소개해드릴 테니까 넘기지 마시고 봐주신다고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께 알려드릴 게임은 바로 월드 오브 워십 레전드입니다. 드넓은 바다에서 함선을 가지고 대전하는 무료 해양 슈팅 게임으로서 PC와 엑스박스에서 플레이가 가능하고요. PC는 월드 오브 워십, 엑스박스는 월드 오브 워십 레전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PC와 액방 링크를 달아놓을 테니까 링크를 통해서 신규 유저 전용 스타터 패키지까지 받아서 하시면 됩니다. PC팩은 프리미엄 군함 3대와 사냥꾼 위장 20개, 프리미엄 계장 7일, 콘솔 보상은 프리미엄 군함 3대, 함장 상자 1개, 프리미엄 계장 7일, 사냥꾼 위장 20개 요렇게 드립니다. 일단 저도 여러분들에게 플레이 영상을 보여드려야 하니까 제작사에게 슈퍼 계정을 받아서 플레이 해봤는데요. 이게 예상했던 것보다 그래픽도 상당히 깔끔하고 현장감이 너무 좋았습니다. 군함 종류나 이런 것들이 디테일하다 보니 저처럼 밀덕이 아니신 분들도 처음엔 오잉? 이게 뭐지? 싶을 텐데 이리저리 만지고 플레이 좀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군함이라는 것에 빠져드는 매력이 있었습니다. 거리를 재면서 조준하는 재미와 배를 만지작거리면서 하는 재미가 생각보다 너무 좋았습니다. 굳이 이런 장르에 관심 없던 분들이라도 기계 만지고 보는 재미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겐 충분히 빠져들 만한 요소가 많은 게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게임 자체는 무료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고정 댓글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스타트팩을 받아서 시작할 수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맛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다시 제가 기대하고 있는 다음 순위를 한번 보러 가보실까요? 2위 인디아나 존스. 구독자 여러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베다스다를 정말 안 좋아합니다. 그래도 이 게임을 2위씩이나 넣은 이유는 이 강력하고 막강한 IP 때문입니다. 심지어 해리슨 포드 형님 얼굴로 나오니 제 또래 분들은 아마 참을 수 없을 겁니다. 총괄 프로듀서가 토드 하워드이고 게임도 또 1인칭이라서 솔직히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지만 인디아나 존스의 해리슨 포드 형님의 한글 자막, 와씨 너무 사기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제가 이런 언차티드 같은 느낌의 장르를 가장 좋아하기도 해서 2위로 꼽았습니다. 다만 이게 플스5 버전은 25년 봄에 출시한다고 하네요. 먼저 하실 분들은 PC나 액박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망의 1위는 스토크2입니다. 이 게임도 연기가 계속되고 엄청 지연되는 게임인데 드디어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24년 4분기에 가장 기대되는 게임인데요. 제가 FPS 장르를 안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게임에서 풍겨져오는 배경 분위기 참을 수 없습니다. 암울하고 어두운 분위기 말이죠. 거기에 총기 타격감도 상당히 우수해 보이기에 가장 기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1편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영상을 보면 오픈월드 FPS이면서도 전체적으로 공포감도 좀 있을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긴장감도 충족시켜줄 것 같아서 아주 기대 중입니다. 올해의 마지막을 멋지게 장식해줄 게임이 되길 기대해봐야겠습니다. 그 외에도 후보로 생각했던 게임들이 좀 있는데 나열해보자면 디아블로4 확장팩이 있고요. 다만 디아4는 이제 좀 지겨워져서 잘 안 하다 보니까 확팩을 지금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전기사도 아직 안 나온다고 하니 말이죠. 드래곤볼 스파킹 제로, 이것도 좀 기대는 하고 있었는데 이게 대전 격투라는 말을 듣고 패스할까 생각 중입니다. 예전에 나왔던 파이터즈가 그래픽도 너무 좋고 마음에 들었는데 격겜은 확실히 저는 철권만으로도 벅차더라고요. 삼국지8 리메이크, 이거 아재들이 많이 기다리고 계실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해서 예전에 우리가 삼국지 3, 4 하던 때 느낌 안 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기대가 안 돼요. 포레스트 펑크 2, 각 게임이 예상되는 게임입니다. 다만 제가 이런 시뮬레이션 장르를 이젠 안 하기 때문에 잘 즐길 수 있을지 걱정이고요. 게임 패스로 나온다고 하니까 그래도 찍먹 정도는 꼭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C25, 이건 뭐 그냥 매년 아무 생각 없이 구매하는 게임이라서 그냥 아무 생각 없습니다. 축구 게임 좋아해서 그냥 의무적으로 매년 예고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나마 이번에 한국 해설이 나온다는 점 정도? 붉은 사막, 아 올해 나올까요? 솔직히 올해 나오면 기대작 1위 스토커보다 더 기대됩니다. 하지만 25년에 나온다면 기대작 한 3-4위 정도 예상됩니다. 제발 이번 지스타에서 출시를 발표하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4년도 하반기 기대작 저의 개인적인 랭킹을 한번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나올 게임 중에 어떤 게임이 가장 기대되는지 너무 궁금하네요.